이데일리 TV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LG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후성, 젠백스링크, 우리기술투자, JMT, 덴티움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카드, 하이비전시스템, 셀바이오텍, 현대유화, 그리고 월덱스, 센코, 샘CNS, 현대미포조선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 CIS, 신흥SEC, 안트로젠, 드림시큐리티, 백산, JCN시스템, 그리고 넷마블, 우신시스템까지 올렸습니다. 자, MTN입니다. 유니셈, 포인트모바일, 에스티팜, 코리아서키트, 올릭스, 키이스트, 대한항공까지 올렸네요. 네, 역시나 관심주 안에서도 우리가 짚어볼 종목들은 또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좀 있었던 하루인데 좀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가 흘러내리면서 예. 같이 좀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좀 종목별 장세는 좀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주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잘 견디면 다음 주 좀 부터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서 일단 전기전자 업종군들 중에서 LG전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LG전자요. 어쨌든 이번 주에 그 미국 그 S&P 500 기준으로 한 70개 기업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애플 관련된 실적이죠. 어쨌든 예. 애플이 호실적이 나온다라면 전기전자 업종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끼칠 영향이 크고 뭐 LG전자는 이미 잠정 예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고 그것이 이제 가전제품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 에어컨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싼 제품은 600만짜리 제품도 있다고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해요. 근데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그 이유는 돈 쓸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출을 하거나 이런 여행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에어컨을 이왕이면 좋은 거 사자. 오래 쓰니까. 그런 생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풍토 속에 생활가전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그나가 이번에 좀 좋은 얘기도 나왔듯이 계속 LG그룹은 전장부품 쪽으로 그러니까 MC 사업 부분은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부분이 전장부품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본다라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물론 이제 뭐 거래일로 치면 얼마 되진 않지만 뭐 지난 7월 15일부터 좀 집계를 한다라면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순매수 기준으로 좀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저는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난 2월부터 형성되었던 고점대가 17만 원대인데 여기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초에 형성됐었던 건 어떻게 보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단순 무식하게 올랐다라면 그 예. 이후에는 그 자리를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고 이번에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오늘 뭐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1%대 약세고요. 16만 4,500원의 흐름인데 자 계속해서 뭐 미국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내일 또 실적이 나오니까 함께 또 확인하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좋겠네요. LG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현대미포조선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뭐 철강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계속해서 그 조선업황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상반기 최대 실적을 수주를 보여줬죠. 그 수주 모멘텀은 그 업황이 지금 바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특히 지금 추가로 수주할 수 없어서 그 정도 수준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LNG선, 고부가치 선박을 제외하고 일반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일반 선들은 다 중국이라든지 예. 일본으로 수주가 간 것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해서가 아니라 수주를 해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날짜에 제공 선박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주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주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엔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죠. 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다시 선박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어쩌면 3분기 실적까지도 썩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는 지금
엄청 좋게 나왔지만 이거 실적이 반영되는 건 정말 빨라야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그렇죠.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2,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실적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때의 이제 가격 자체가 좀 저가 수주 모멘텀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후판 가격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한 60% 정도 올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당분간 실적은 크게 기대하기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다면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의 조선주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뭐 저는 충분히 조선주들 8월, 9월, 10월로 넘어갈수록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작년 11월부터 상당히 기세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쉬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현대 미포조선 예. 같은 경우. 그래서 전 충분히 8만 원 초반에서는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도 주가의 큰 흐름이 뭐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상승 탄력은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수주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고 업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현대 미포조선 오늘 하락 반전했다가요. 이 좋지 않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강보합권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81,800원대 흐름 함께 또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넷마블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넷마블이 계속해서 뭐 몇 번 언급도 해드렸습니다만 14만 원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 좀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전 충분히 14만 원, 15만 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작품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은 하반기로 와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2분기 때는 제2의 나라에 대한 그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감소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제2의 나라가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븐나이츠 신작이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걸 본다면 넷마블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넷마블이 여러 회사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든 카카오든 뭐 크래프톤이든 뭐 그 NC소프트든 진짜 여러 개 기업을 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 하이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급증락했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상장한 가격을 돌파시키는 그렇죠. 신고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이러한 지분 가치를 본다면 넷마블 현재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모멘텀, 신장 모멘텀이라든지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뭐랄까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리두기라는 것이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약화가 되든 강화되든 계속해서 거리두기라는 것은 일상 한 내년까지는 조금 더 일상화될 수밖에 없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컨텐츠 수요는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신장 모멘텀이라는 얘기는 또 그것이 지나게 되면 또 수출 모멘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화권이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한 작년 11월 이후에 14만 원, 15만 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한 세 번, 네 번째 시도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그 자리를 막고 조정이 깊었다라면 예. 최근 한 달 사이 흐름을 보면 14만 원, 15만 원을 맞았지 저항을 맞았지만 조정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이고 충분히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2% 넘게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14만 원대, 13만 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관의 수급력도 조금씩 붙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온 상황이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GS건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 쉽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조정에 대한 겁을 먹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시장을 좀 바라본다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전 그렇다면 건설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예. 계속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
또 대선 지나자마자 또 지방자치 선거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굵직굵직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확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선거 아젠다로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만 국내 건설사들 총합 건설 수주 예상액이 200조입니다. 그러면 건설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한다라면 내년에는 200조 이상의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건설사들은 최근에 뭐 상반기에 오른 것이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가율이 상당히 좀 개선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든 철근 가격이든 인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할 수 있다. 선방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주택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또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외의 수주 모멘텀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에 집중해 있느냐 해외 건설에 집중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어느 쪽이 좀 좋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졌지만 지금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특별하게 발목을 잡을 게 별로 없다. 해외 수주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좀 대형 건설사 위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택 건설만 본다라면 중소형 건설사들을 주목했다라면 지금은 주택 건설 경기에다가 해외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면 전 GS 건설 충분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정도 뭐 4만 원 초반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확보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GS 건설 뭐 계속해서 정치 정책적인 모멘텀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 해외 수주 이제 건설 수주 관련해서도 좀 호재로 받아들여 볼 수도 있고 GS 건설 오늘장에서는 뭐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만 43,850원대 흐름인데 오늘 전반적인 건설 쪽이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기는 하네요 건설 업종이요. 자 GS 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기관의 수급력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목표가를 봤을 때는 뭐 상방을 열어둔. 네, 뭐 한 5만 원 정도? 일단은 뭐 저는 직전 고점대가 4만 8천 원, 4만 9천 원대이기 예. 때문에 일단 5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 8월 중으로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 건설 얘기 들어봤네요. 목표가는 5만 원 선, 매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